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 사고를 일으킨 50대 화물차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 2023년 2월 13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버스를 추월하고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운전기사와 승객 3명 등을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 5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탄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해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다치게 한 점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